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바꿔야 돼요. 이해가시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안 된다는 얘기만 맨날 들어봤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한 개도 없어요. 뭐 시장이 뭐 1300포인트 깨가지고 뭐 붕괴된다는 그런 얘기 맨날 들어봐야 도움됩니까? 내가 어떤 좋은 종목을 들고 와서 수익을 낼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템플턴은 끊임없이 가치 투자를 강조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뭐를 하고 있죠? 오늘도 차트에 매몰돼가지고 맨 부실 종목 차트해가지고 그죠? 어판 가지도 않는 종목 사가지고 86% 손실 막 이렇게 들고 옵니다. 저는 안타깝죠. 지금 그 종목은 살 때가 아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차트로 바닥이라고 전부 사줬더니 땅굴로 내려가가지고 70%뭐86% 손실 막 이렇게 들고 옵니다.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그죠?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세요. 자, 저는 끊임없이 가치 투자를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는 길, 그것을 끊임없이 알려준 겁니다. 지금 뭐, 안 된다고 그럴 때 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업종이 어려운 종목군들이 누구예요? 항공업. 그죠? 해운업. 힘들잖아요. 아니, 항공이 다 멈췄는데 뭐, 안 힘들어요? 그럼 펀더멘털이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거 사야 되는 건가요? 누구 사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새로운 업황이 바뀌는, 업황이 변하는 종목, 펀더멘털이 낮아서 영업이익이 커질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안 사고, 오늘도 뭐 급등 좀 했다고 부실 종목 가서 그냥 뒤따 사고 앉아서요. 차트 보고 바닥이라고 사고 있죠. 샀더니 땅굴로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막 76%. 86% 들고 와요. 뭐예요? 자, 정유업종 어렵다는데 오늘 이제 화상회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그때 보고, 아, 유가가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슬슬 매수 가다 볼까? 분할 매수를 한번 가보지 뭐. 이러면 여러분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런 건안 하고 그냥 급등 상한가 간다고 쫓아가서 그냥 뭐 난리 치고 뭐, 그래갖고 돈다 깨먹고, 그죠? 차트가 뭐 전부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차트가 전부입니까?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발표는 오일머니 3월 만 10조 7,373억을 갖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미국 간에 고조된 오일 전쟁이 배경이 되겠죠. 오일 전쟁으로서 자금이 떨어지니까 유가 하락이 굉장히 자금이 위험이 있으니까 빠져나갔습니다. 오페크가 오늘 4월 9일 화상회의에서 텍사스 중진주가 오늘도 올라가서 25달러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자, 그러면 추가로 상승한다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미국의 그 파이트라는 그 셸가스 업체가 부도가 났죠. 파산 났습니다. 다음 타자는 누구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예, 파이트라는 파산을 했죠? 그러면 그 기업들이 파산하는데 또 하나 이제 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인생의 원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 손익 분기점이 40달러라고 그래요. 그럼 유가가 50달러 가야 가스값은 40달러 가잖아요. 그 50달러 가야 수익이 이제 돌아오는 건데 이게 지금 뭐예요? 유가가 지금 25달러예요. 반토막 나 있어요. 그러면 셰일가스는 본전도 뭐돈 주고 얹어서 팔아야 돼요. 안 사니까. 그러니까 파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오일머니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서 개미 매수 자금이 굉장합니다. 자, 지금까지 개미가 시장을 살렸습니다. 자,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수출이 그래도 10% 증가하고 반도체는 20.3% 증가하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작년보다 나아지는 엄청난 일을 벌렸죠. 그죠? 그럼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는 뭘까요? 시스템 반도체하고 OLED 생산에 박차를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삼성전이 납품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산다든지 시스템 반도체를 산다든지 OLED 종목을 샀으면 삼성전자 안 사도 삼성전자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낸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개미들은 그냥 삼성전자 삼성전자 노래하면서 온통 삼성전자하고 우선주하고 뒤따 샀습니다. 뭐가 나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업황이 어떻게 나가는지. 자, 개미들이 이제 저가 매수 들어간다고 대기 자금이 뭐 이번에 비투자를 하든지 다 엄청나게 털렸죠. 무려 4조가 털렸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예탁금이 47조를 육박하다가 다시 43조 떨어졌지만 그죠? 엄청난 일입니다. 벌써 이미 사들인 것이 19조가 넘었습니다. 자, 이건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것이 또다시 그 자금은 어디서 왔을까요? 은행 금리 제로금리로 가니까 은행 대기예금 적금 그다음에 부동자금 부동산에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다 주식장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지금 지탱해 준 거예요. 지난번에 뭐 금감원 지원 와서 동학개미운동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인사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런데 또그 다음 날인가요? 발표하기를 제발 신용이나 이런 쪽에 가지 마시라. 깡통 나니까 개미들한테 고맙다고 한쪽에서는 자, 신용 걸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또 경고를 해주죠. 근데 그냥 또 신용이 늘기 시작했어요. 한번 볼까요? 또 신용이 며칠째 지금 늘고 있습니다. 개미의 본성을 못 버리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언제요? 자, 10조 3,800억까지 늑증가했다가 다 털려갖고 있죠. 7,300까지 털렸습니다. 그래서 다 털려가지고 지금 6조 3천억 정도 가던 것이 4조가 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 또 늘기 시작했습니다. 6조 8천억으로 예, 4천억 정도가 또 늘었죠. 자, 불쌍한 개미들이 그저 신용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고 싶으면 대출을 받으세요. 이자가 싸잖아요. 대출 이자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신용은 너무 비싸요. 간편해서 그거 받나요? 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비투자 신용 잔고로 여기서 반대 매매로 엄청나게 털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식약처에서 이번에 또 국내 7개사가 개발한 코로나 이번에 혹 수출허가 기업들을 27개인가요?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27개사 중에서 누구냐면 시젠을 뺐습니다. 그래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다시 발표를 하는 신용 규모입니다. 예, 코로나 시젠에서 부자업님도 어서 오시고요. 시젠이 누락됐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예, 식약청에서 올렸죠. 이게 이제 이번에 코로나 진단 검사 수출 기업들입니다. 채취 치트, 그다음에 진단 장비 시약, 그죠? 진단 장비, 그다음에 시약. 이런 것들이 진단식 끝내서 시젠이 누락됐다고 해서 다시 올려줬죠. 자, 이것이 수출 기업들. 자, 오늘은 시젠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떨어뜨렸나요? 자, 아직은 다 시젠, 그 다음에 이런 거 떨어뜨리고 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이번에 또 개선될 거니까, 그걸 믿어야죠. 어제 상 나갔다고 오늘 쉬네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거니까, 업황은요. 쉬면 또 그냥 다 팔아버리나요? 조정 들어온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조정 들어오고 또 나가는 거예요. 자, 개인 신용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예탁금. 예탁금은 증가하나, 신용 투자는 급감했다가 이제 다시. 예탁금이 얼마예요? 43조입니다. 43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떠받쳐줬어요. 지금까지.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붕괴됐습니다. 기관 외국인은 끊임없이 팔았어요. 외국인은 엄청나게 팔았어요. 한 20조를 팔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예, 아직 멀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러스 치료한다고 세상에 돈 때문에 이거 옮겨오면 어떻게 겁나가지고요. 돈을 저기, 어디다 대요? 예. 전자레인지 돌렸대요. 바이러스 죽인다고.
아, 그래갖고 이 돈을 다 태먹어서 세상에 이게 반토막 났대잖아요.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돈을 쓸 수가 없어. 강군에 갔더니 반만 주더래잖아요.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 경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경기 선행 지수가 1, 저기 1월 달이 조금 옆으로 횡보, 0.1도 올라왔나요? 예, 그렇죠. 횡보하고 있습니다. 0이 됐습니다. 0. 이런 걸쭉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시장에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를 형벌이니 오늘 돈 버는 것 같다. 또 가만 있어봐. 손님들이 돈 갖고 왔으니까 또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거 아니야? 또 소독해야지. 그리고 또 전자레인지 돌려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상에 더 가서 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또 나한테 옮겨오니까 가서 저 전자레인지 돌려야지. 그래, 난리 나는 거. 자, 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제가 끊임없이 알려주지만,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또 29포인트 올라서 전고점 돌아가는데요. 자, 대형주가 어떻게 했어요? 대형주가 아직 신고가를 못 냈습니다. 그죠? 지금은 누구장이에요? 자, 신고가를 계속 냈어요. 중형주. 계속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소형주. 예,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소형주 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어라 삼성전자만 뒤따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야. 예? 아, 이런 거 사면 안 되나? 삼성전자 말고. 원익? 그죠? IPS. 난 이거 샀습니다. 전문가님. 아, 그래, 잘했어요. 삼성전자보다 더 낫잖아요, 돈이. 아니, 바닥 찍고 나갔는데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 바닥 찍고 나가는데 지금 수익이 얼마죠? 42%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삼성전자만 돈 번대. 아우, 진짜. 그죠? 삼성전자, 너 바닥 찍고 얼마 갔냐? 그죠? 아, 얼마 갔습니까? 예, 16%. 40몇 프로 볼래요? 16% 보실래요? 그리고 그냥 죽어라. 그냥 ETF에서 그냥 목매고 있어. 수많은 전문가 ETF 돈 번다고. ETF가 돈 봅니까? ETF는 섹터 지수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수익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ETF가 뭐다 좋은 건줄 알아요. 개별 종목 수익을 못 따라온다니까요. 삼성전자가 얘 수익을 못 따라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천기 누설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현대차가 주도주로 갔습니다. 2008년부터. 예,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여기까지. 제가 다 도망가라 그런 자리가 이 자리인데. 도망가라는 자리가. 자, 끝났다. 도망가라. 말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다가. 이 왕창 그냥 테헤란로, 그죠? 안전부지 낙찰받았다고 해서 그냥 확 쏟아지니까. 그때 놀래가지고. 그때 파는 거야. 여기서 팔고 도망가라 그래도. 그래갖고 지금 아주 속된 말로 박살나버렸어. 아유, 박살났어.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가라고 해도 안 도망가요. 여기서 이제 2009년부터 쫙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거 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라 그러면 안 사고요. 왜 틀렸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차.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는 거. 개인 투자자, 이거 지금 최고점까지 갔을 때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한번 보자고요. 최고점까지. 얼마 수익률이요? 예, 404%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납품하는 SL을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SL을 2009년에 똑같이 갔지요? 2009년에 바닥 찍고 나가지요? 그럼 고점까지 얼마일까요? 예? 1040%입니다. 현대차 얼마예요? 400 몇 프로입니다. 그래도 현대차 사야 되나요? 삼성전자 갈때 2015년 12월에 제가
원익 IPS를 사라. 기업의 쌀을 사라. 뭐라 그랬나요? 그랬더니 그냥 죽어라 삼성전자만 사는 거예요. 제 말은 콧방귀도 안 들더라고요. 뭐 저런 전문가가 다 있어. 이상한 전문가네. 삼성전자는 죽어도 사고, 원익 IPS 사라 그러면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래도 안 샀어요. 그럼 원익 앞에 300% 나갈 때 삼성전자 얼마 나갔어요? 143%. 가르쳐줘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 자, 그럼 현대차가 나갈 때 여러분이 SL을 샀으면 1000%를 먹었지만 현대차를 샀으면 400%예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우량한 기업들을 사면 돈을 더 번다. 그렇게 얘기해줘도, 가르쳐줘도 안 돼. 진짜로 가르쳐줘도 안 돼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죠. 또 갑니다. 자, 시장에서는, 그래서 시장에서 이기려면 낙관론자가 되라는 거예요. 루비니 교수처럼 무슨 비관론자가 되면 시장에서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뭐 1300포인트 시장이 붕괴되니까 다 도망가야 된다. 맨이 그런 소리 나오고 있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그래서 잘 맞추면 증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예측을 무진장합니다. 그래서 맞추면 어떡해요? 아, 우리 증권사 맞추면 다 홍보 전략인 거예요.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홍보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은 좋은 기업을 사서 동업을 해서 돈을 버는 쪽으로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지 잘못된 길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방법들을 자꾸만 가르쳐 주잖아요. 삼성전자 안 사도 되니까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 사면은 돈을 못 버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더 많이 벌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도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많이 그저 부실 종목 가서, 아, 차라리 그러면 깡통 나는 종목, 부실 종목, 유보율 다 까먹고, 그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기, 그런 거 추천받으면, 오늘도 저한테 문자 날라온 게 뭐냐면, 우노앤 컴퍼니야. 아, 이런 거 자꾸 날려갖고, 뭐, 다음 타자 어떤 종목을 추천할 거니까 빨리 오래. 아이고, 그래서 참. 네? 이게 몇 프로를 벌어졌다고? 여기서 뭐몇 프로를 벌어졌다고 문자 날라오고요. 이상한 문자가 날라와요. 너돈잘 버냐? 돈못 벌면 안 삽니다, 우리는. 적자 기업에다가 순이익도 마이너스인데 뭐이 따라가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이거 사느니, 아 이런 거 사지요, 톱텍. 아, 이걸 사지요. 순식간에 수익이 얼마예요? 우리 일원들이 그죠? 순식간에 올라갔잖아요. 수익이 지금 얼마 났어요? 우리 일원 전문가님이 여기서 사줬는데, 아우 그죠? 슬슬슬슬 사줬죠. 그랬다가 떨어지니까 손절할까요? 뭔 손절? 손절하지 말고 버팅이세요. 손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 거 믿으면 돈다 까먹는 거 손절하다가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올라가서 또 사요. 또 사요? 전문가님 또 사? 네, 사요. 쫙 올라가니까 우와, 전문가님 수익 커졌습니다. 아이고 참. 맨 그냥 손절한다고 톱텍. 그죠? 템플턴도 들고 있어. 힌트에. 제가 우리 유리원들은 이렇게 딱 가르쳐 줬습니다. 자, 4월 1일 날 돈이 1억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다 1000주를 딱 삽니다. 여러분 저 따라와서요. 아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리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자, 1000주 들어갑니다. 진짜 샀습니다. 어제 엄청났었죠. 그죠? 40몇 프로 수익 나 있죠. 이런 거예요. 투자라는 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시즌에서 그죠? 얼마? 예, 100몇 프로, 125% 수익 내줘. 또 팔고, 또 들고 가도 괜찮다. 그 다음에 또 신풍제약에서, 오늘 신풍제약 정지시켰나요? 너무 올라가서? 예? 정지시켰어요? 정지시키면 내일 또 풀리겠지 뭐. 야, 너무 심하게 올라가잖아. 그죠? 임상 들어가는 바람에, 그죠? 대형 병원에서 임상 들어가면서 주가가 2월 26일 날 제가 들어간다. 아유, 전문가님 안 가잖아요. 참아요. 좋은 날이 옵니다.
참, 아유, 참았더니 전문가님 100% 수익 넘었습니다. 그냥 무슨 상한가 나서 요거 나왔더니 여기서 댕강 잘라버려요. 전문가님 상 나와서 바로 다음날 잘랐는데. 아, 우리 일은 안 잘랐는데 그냥 들고 갔는데.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예요? 100%가 넘는 거예요. 그죠? 올라갔잖아요. 수익률 올렸잖아요. 그 여러분은 아마 상 나왔으면 다 잘랐을걸요? 나 잘랐다 그러신 분 한번 1번 눌러보세요. 나 보유했다 그런 사람은 2번. 지금 왜 유리원들만 보유하지? 그쵸? 자, 봐요. 무료 회원들은 잘랐지. 자, 유료원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수익이 커졌잖아요. 뭔 걱정이야? 그죠? 그게 공부를 해서 본인이 혼자 못하니까 맨날 뭐 자르느라 바빠요, 그냥. 조금만 상한가 나가면 다 잘라버려. 아직 갈 길이 끝난 거 아니다. 그죠?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어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수익 커지는 거는 벌써 다 잘라버리고. 그죠? 수익 안 가는 것은 죽어라 붙들고, 어떻게 해요? 본전 찾겠다고 더 사. 죽어라 이런 건 들고 와가지고 이제 죽어라 더 사는 거야, 그냥. 한화, 생명보험, 손해보험. 죽어라 떨어지는 거 그냥, 그죠? 개미들이 그냥 죽을뚱살뚱 사고요. 거기다가 또 뭐죠? 예, 한국전력? 이런 거 사가지고요. 무슨 한국전력이 돈 벌어주는 기업이에요? 지금은 한국전력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을 못 내잖아요, 제대로. 그럼 이까지 가봤자 반등파분이 더 되겠어요? 그냥 죽어라 이런 거 사는 겁니다, 그냥. 본전 찾겠다고, 그냥. 봐요, 한번 보세요. 개미들은 죽어라 사고요. 기관위기는 다 도망가고 있어. 기관위기는 다 도망갔잖아요. 개미만 죽어라 사잖아요. 에? 그게 돈이 되냐고. 거꾸로 가는데. 업황이 아직 아니잖아. 기다려야죠. 아, 가만있어 봐요. 오늘 전기세를 오늘부로, 예, 10% 올려줍니다. 아, 그러면 슬슬 가볼까? 가만있어 봐. 한국전력 슬슬 사볼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가가 나가나? 예, 오늘 오페크 회의 어떻게 될려나? 자, 유가가 나가나? 한번 보자. 그럼 우리 슬슬 사볼까? 이렇게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지. 그죠? 오늘 또 올라갔네. 야, 뭔가 느낌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뭐 제발 질르지 말고 분할 매수 슬슬슬슬 야금야금 사봐라. 그죠? 야, 참. 그런데 그냥 갔다가 무료 방송하는데 금요일 날도 유튜브 방송하는데 전문가님 내가 5천 질렀습니다. 이날에 5천 질렀대. 쭉 떨어지니까 손절했대. 우리 의원도 그랬어. 얼마 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손실 났다고 얼른 손절해서 30만 원 잃었습니다. 아니, 수수료 깨져. 손절해서 돈 깨져. 어떻게 돈벌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요. 아, 잘못 샀어요, 전문가님. 아, 그래요? 그럼 올라갈 때좀더 사. 그렇죠. 아, 지난번에 이 300만 원 샀는데요. 조금 더 살라고 돈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더 사요. 아, 그러면 손절 안 해도 되잖아. 우량한 기업을 왜 손절을 해? 이제 갈 길이 남았는데. 바닥을 치고 갈라 그러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질러가지고 그냥 5천만 원 확 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 손절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돈못 벌어요. 예? 무슨 손절이 정답인 것처럼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손절을 시킨대. 증권 방송마다 다 손절시켜. 잘못된 종목을 샀으면 손절해야 되지만 좋은 종목 샀는데 왜 손절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하면 걱정이 없잖아요. 손절할 생각하고 사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 깡통 내버리고 그냥 증권사 돈 벌어주고. 그죠? 내가 돈못 벌어주니까 증권사 내가 대신 벌어줘야 되나요? 자, 그렇게 하지 말자. 제대로 공부해서, 그죠? 올바른 투자의 길로 가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템플턴이 아는 기법이에요. 좋은 주식을 사자. 그래서 제가 강의가 40강의를 가는 거고, 그 40강의 속에서 여러분이 기초를 배우고요. 제대로 투자를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이 그런 짓안 하거든요. 부실 종목 안 사거든요. 피라미딩을 어떻게 해서 어떤 종목이 나갈 때 얼마큼 사서 돈을 키우는 거, 이런 걸 제대로 봐요. 배우는 거예요. 그죠? 제가 철저하게 재무 분석을 통해서
무슨 저평가 가치주로 매수하고 어떻게 가는 건지, 얼마를 가야 되는지, 뭐 PBR이 3이면 고평가니까 팔아야 된다는 엉뚱한 소리 하는 것들, 다 틀린 말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매몰돼 있어. PBR이 1이면 고평가라고 또 잘라야 되는데, 무슨 엉터가리 같은 소리지? 엉터리 같은 소리를 다 여러분 귀에다 듣고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듣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올바로 가는 정석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든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좋은 종목은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케이지바틱 떨어졌다고 또 난리 나서 무슨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나가지 않을 거고 그러거나 말거나 들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래서 제 40 강의를 기초를 배우고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 배우고 났더니 참을성이 강해졌습니다. 아, 이제 참을 수 있네요. 진짜. 정말 그래 그 참을성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심리적 분석이잖아요. 내가 좋은 기업을 매수했으면 기업에 대한 신뢰,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나가면 다 그냥 당장 잘라버리고요. 그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가는 거다. 여러분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돼서 올바로 가는 길, 그것을 가는 길을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들, 잘못된 수많은 그 사이트에서 잘못된 강의하는 것들을 제가 다 지적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다. 그럼 못 참지요. 그죠? 어디까지 갔나요? 자. 주도주가 갈 때는 템플턴의 이제 투자 매뉴얼이 유료 방송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주도주 추세를 만들고 올라갈 때는 보조지표, 뭐 다 버려버려요.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는 방향으로 시세에 순응하면서 추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데 추세를 따라가야지 무슨 뭐 다른 얘기 볼게뭐 있어요. 그죠? 오로지 그냥 시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세 추종 전략이라는 거예요. 테마주에 너채 빨려가지고 그냥 부실 종목, 보물섬 나오면 그냥 여러분이 이 보물섬 느껴서 이렇게 갈 때,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갈 때, 이렇게 갈 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을 수 있나요? 자, 하나만 보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뉴 프라이드가 나갈 때. 제 정지에서 이제 깡통으로 가는 종목이죠. 제가 여기서 첫날 상한가 갈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료 방송에 두 사람이 이걸 사갖고 들어왔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어떻게? 이거 가면 정지됐습니다. 여기서 벌써 50% 잘랐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시스템 매매로 따라가라 그랬더니 가르쳐줬는데 벌써 50% 자르고 한 사람은 상한가 한번 나가니까 그것도 고마워서 얼른 잘라버리고 그래서 왜 잘랐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배운 대로 가시면 되잖아요. 아유 막상 종목이 가니까요 전문가한테 배운 기법을요 다 까먹어요. 그게 못한 거예요. 50% 남긴 거 어떡해요?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세요. 진짜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간서치님 어서 오세요. 간서치님 어떻게 됐어요? 시스템 매매라서 300% 먹고 나왔어. 근데 개인들이 300% 먹고 나온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배우고 가야지. 그죠? 제대로 배우면 제1재단이 그때 이게 유명해서 다 한놈 도망갔는데 몰라요. 그죠? 도망갔습니다. 보물 써매가지고 또 그냥 와장창 올려가지고 다 털고 개미들 다 울리고 도망간 거예요. 폭락장의 구조를 매수한 이번에 구조가 아니라 지금 얼마 샀어요? 이게 구조를 산 종목들이 여기 1번이 누구냐면 삼성전자입니다. 2번이 삼성전자 우선주, 3번이 한국전력. 아니 지금 한국전력 살 때예요? 자, 뭘 샀나 한번 보시죠. 한국전력, 신한지주, 그죠? 호텔신라, 포스코, 전부 안 가는 종목, KB금융, 대한항공, 기아차, 뭐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 기업은행, KTNG,
KTNG 이번에 또 오늘 어떻게 됐냐? 아유, 또 얘가 저 회계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난리 났던데. 아유, 참뭐 이런 것만 사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추천받아서 사갖고 와요. KTNG 좋다고. 아니, KTNG가 뭐가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에? 이게 좋은 종목입니까? 지난번에 뭔 발표를 했어요? 이제 액상 전자담배 위험하다고 그래갖고 판매 금지로 바꿔버렸잖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적이 부진해질 거잖아요. 아,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유료도. 전문가님 배당 많이 주니까 이거 사러 갈까요? 빨리 팔아요. 팔아요? 에, 전문가님 배당 4% 주는데요. 에휴, 4% 먹다가 죽어요? 그랬더니, 야, 이렇게 떨어졌어. 폭락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제약종 녹시자세를 사라. 에이, 전문가님 말 듣고 바꿨습니다. 걔는 뭐 했어요? 얘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참 재밌죠. 에? 녹시자세는 올라가 있어. 오늘은 다시 올라갈 건가요? 올라가 있어. 이때 산 거거든, 이때요. 손실이 안 났잖아요. 이만큼 돈 벌고 있죠. 얘는요, 아주 그냥 배당 받으러 갔다가 이거 이렇게 됐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박살 난 거지, 뭐. 투자자들이 그냥 뭘 뭔지를 몰라요. 전문가 추천하면 다 맞는 건가요? 전문가 추천 70%, 여러분의 의견 30%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다 강의할 거예요. 뭘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 그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아, 케이지바텍이 뭐 나쁜가요? 다 팔아야 되는데, 뭘 팔아요? 또 나가잖아요. 또다 올라왔네, 이제. 어우. 아니, 뭐 시장 이거 폭락시켰더니 다 올라왔네. 뭔 걱정이야? 아무 걱정도 없잖아요. 부실이 전화 갖고 이런 거 사갖고 와서, 그죠? 제 방에 이거 들고 옵니다. 걔는 그냥 가서 언제 올라갈 거야, 이거? 아, 이런 거 샀으면, 아, 뭔 걱정이에요? 그죠? 돈 잃은 것도 없어. 돈 땄어, 지금도. 아니, KG바텍 샀으면 무슨 일 있었나요? 예, 내려갔다가 다 올라갔네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나갑니다. 참, 우리 유리원들. 전문가님, 수익 많이 커졌어요. 알았어요. 참, 멋지지. 야, 오늘 또 나가네. 여기서 산 사람이 지금 기분 엄청 좋을 거야. 전문가님, 어우, 난리 났어.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서 사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어. 또 사. 또 사. 좋은 일이야. 어? 또 사. 또 사. 참, 이게 뭡니까, 지금? 쫙 올라가서. 자, 원격 의료 정비 서비스. 간다. 매수해라. 전문가님, 참았더니 커졌어. 예, 커졌어요. 아니, 세상에, 어제,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한번, 비트컴퓨터 보유한 사람 한번 눌러봐요, 1번. 아, 그랬더니, 거의 다 샀어. 그런데도 수익률을 좀 올리라 그러면 하나도 안 올려. 예? 형발이님, 올리라 그러면 하나도 안 올려. 아, 수익률도, 보너스 준다 그래도 안 해. 그죠? 부장님도 들고 있지.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 지수급락장에 전부 다안 가는 업종 종목들을 몽창 들고 있어, 개인들이. 그죠? 예, 다. 그 다음에 주가 변동성에 생각의 틀을 깨라. 주가 변동성에 논다고 전부 다 팔아버렸죠? 뭘 팔아요, 팔기는. 좋은 종목 들고 가면 이렇게 수익이 커지는데, 아이고, 그냥 안 간다고 전부 다 팔아버리고. 전문가님,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다 팔아버립니다. 좋은 종목 됐으면 아무 일도 없다 그래도 다 팔고 도망가느라 바쁩니다. 기다리면 다 올라온다 그래도, 그죠? 맞아요? 아이고, 자, 주식이라는 게 뭐냐?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련들이 새로 오면 다른 전문가한테서 배운 기법, 생각
이런 거 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저하고는 또 틀리는 게 너무 많고, 전문가님 적응이 안 돼요. 왜요? 아, 다른 방에서 공부한 거하고, 전문가님 방에서 공부하고 달라요. 실제로 그럽니다. 주식 투자하는 추천주를 하면 추천주를 보면 웃지 못할 일을 가끔씩 봅니다. 추천주가 나오면 그냥 현재가 내지 시장가로 매수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매수의 두려움을 갖거나 시가 아래서 대놓고 아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매수하지 않아요. 밑에다 대놓습니다. 이렇게 딱 대놓고. 아, 오늘 사지길 바래. 아, 또 나가버렸어. 또못 사. 사이버 결제도 똑같았어요. 자, 추천 나갑니다. 사세요. 사세요. 안 사요. 언제 이런 일을. 여기서 그랬죠. 너무 재밌어요. 한번 보시죠. 자, 사세요. 여기다 대놔요. 요날. 아유, 뭐,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런 거. 뭘 대놔요? 대놓기는. 전문가니 안 사지는데요? 또안 사지는데요? 뭐가 안 사져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현재가 시장가로 사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살라고 그러면 올라가고. 밑에다 대놨더니 넘어가서 올라가고. 또 대놨더니 올라가고. 뭘 대놔요? 그냥 사고 싶은 거, 그냥 사는 거지. 가서 또 나가니까, 아우, 전문가님 안 사세요. 결국은, 그러다가 못 사다가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아유, 쳐다만 보는, 아유,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대놔. 뭘 대놓긴 뭘 대놔요. 아,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이라면 기업이 괜찮고, 업황이 좋고, 실적이 개선될 거 보면 그냥 사는 거지. 그죠? 그냥 사는 거지. 무슨 대놓고 산다고 무슨. 아니, 지금 단타 칩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방법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거 안 되는 거거든. 묘하게 그 종목이 급등해버려. 매수한 종목은 감기 걸린 듯안 가. 아니, 미치는 거죠. 그죠? 셀트리온 SK은 아마 오늘 올라간다고 제가 그랬죠. 왜요? 빅딜이 끝났어. 그죠? 대량 거래. 어떻게 해요? 얘네들. 블록딜이 끝났으니까 오늘은 가지 않을까. 역시. 오늘은 올라가네. 끝났나요? 아, 끝났잖아요. 자, 블록딜이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자, 양 3일 동안 무려, 예, 300만 주 이상 털려고 씁니다. 이제는 슬슬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픈 경험을 가진 종목에는 트라우마에 걸려서 절대로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승한 아래, 그죠? 상승한 이후에는 조정이 오잖아요. 더 이상 상승하기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다대사님도 어서 오세요. 떨어질까봐, 그죠? 아니, 가다가 조정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사라 그러면 못 사요. 아, 전문가님 샀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내가 사면 꼭 떨어지더라고요. 자기한테 체면을 걸어버려. 전문가님 내가 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면 떨어지니까, 여러분, 내가 살때 여러분들은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유료 회원도 있어. 그죠? 뭐라 그러냐? 내가 사면 분명히 떨어지니까 여러분 내가 살 때는 사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도 있어. 맨 잘못 사는 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사는 거를 잘못 샀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님, 내가 샀어요. 아니, 이렇게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사. 그 다음날 떨어지면 이제 내가 사면 역시 떨어져. 아니, 이거 안 사면 안 되나요? 왜 급등 나가는데 왜 따라가요? 기다려. 아, 여기서 사면 안 되나요? 가면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아, 이거 싸다고 들어가야 되나요? 떨어지면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가 사면 떨어지니까. 아, 혹시 내가 샀으니까. 아우, 전문가님, 내가 샀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살 때는 절대 사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가 잘못됐어요.
투자에 대한 공부가 잘못된 거죠. 자, 미워하게 자신이 경험한 가진 종목은 트라우마에 걸려서 자 떨어진다고 못 사요. 자, 사세요. 괜찮으니까 좋은 일 벌어집니다. 그러면 안 사. 떨어질까봐 무서우니까. 그리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쳐다만. 차라리 전문가를 믿고 그냥 사보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는 좋은 방법인데, 그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딱 깨버리고 전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해보면 되는데 안 해봐요. 못 깨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또 재밌는 것은 분산 투자한다고요. 아 세상에 수십 종목 내지는 많게는 340 종목. 제가 지금까지 전문가 생활하면서 최고 많이 갖고 온 사람이 얼마냐면 407개인가 407개 종목을 들고 온 사람 봤어요. 왜 전체 주식을 다 사지 2,000개를? 엉터리 같은 방법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두 주, 세 주, 한 주 막 삽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종목 백화점 만들어 수익이 커질까요?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시장의 인덱스 펀드를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보세요. 종목백화점을 만들었다고 가정하자고. 그럼 돈을 잃을지 딸지 시장에 그러면 지수를 따라간다면 돈은 잃지는 않겠죠. 분명한 사실은. 근데 수많은 투자자들은 뭘 생각하는 거죠? 투자로 인해서 시장을 이기려고 여러분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전 종목을 사서 시장을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기잖아요. 그것이 지수니까. 이 하나만 원리만 알아도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전 종목을 2,000개 다 샀으면 지수 이길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 마찬가지 지수를 못 이기는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목을 무진장 사면 지수를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존 보글이 말하는 지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수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면 미국의 지수가 지금 수십 년 왔는데 지수 수익률이 얼마냐면 제가 35년을 해보니까 폭락하기 전에 얼마냐면 52%였어요. 연 수익률이. 대한민국은 폭락하기 전에 얼마였었냐면 연 수익률이 38%였습니다. 이게 바로 코덱스 그다음에 인덱스 펀드를 가서 지수를 따라가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래요? 자, 나는 우리 아내가 주식에 대해서 모릅니다. 기자가 질문하니까. 당신은 주식을 권하면 뭘 권하겠습니까? 아, 지수를 따라가서. 일단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으니까 인덱스 펀드만 사도 나는 깡통이 안 나고 내 아내는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게 원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종목을 많이 사면 다 돈 버는 건 줄 알아요. 그럼 지수를 따라가는 지수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수를 이기 위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잖아요. 제 과거 동영상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목을 그렇게 많이 갖고 가면 안 되고 좀 줄여야 되는 것이고 어떤 종목 아니야. 지수를 이기 위해서는 업황이 살아나는 종목, 돈 버는 기업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야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개인 투자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만 코덱스 아니면 ETF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겨서 여러분이 예? 주식에 대해서 뭔지를 이해해버리면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그 생각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분석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부실 종목이 급등 나간다고 매일 가서 사니까 깡통 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가격 변동성이 오면 조정이 오면 보유해보지도 못하는 일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손절해버리고 종목의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펀더멘털이 좋아질 때 업종이 강한 종목이 주도주로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했다면 강력하게 보유해 수익이 많이 나서 내가 못 가는 종목을 들고 갔을 때 결국은 총체적인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자, 사이버 결제가 나갑니다. 남들은 다 떨어진다는데 나는 몰라 그런 거. 시장이 뭐 폭락한다는데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올라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업황이 더 좋아지니까 더 나가겠지. 이런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전문가한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투자자 자신이 얼마나 공부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골적으로 아니 뭐 공부 필요 없대. 예? 공부 필요 없다고 뭐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직 뼈저리게 못 느껴서 그래요. 시장이 잘못하면 내돈다 뺏길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잃은 거는 생각하는 건 맨날 딴다는 생각만 하니까 내가 위험성이 없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버핏이 그래서 업황에 대해 생각 없이 싸다는 이유로 그죠? 업황 요즘에 버핏이 실수를 했죠. 업황에 대한 생각 없이 싸다는 이유로 매수했다가 손절했습니다. 버핏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저거 힘들다. 아마 코피 터질 걸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저보다야 버핏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주식을 오래 했으니까 저보다 한참 고수죠. 그렇지만 실수할 때 나온다. 제가 볼땐 그랬습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한공주 저거 큰일 났는데 내가 볼 때는 저거 박살 난다. 딱 이번에 손절해 버렸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손절했습니다. 다 손절 못했죠. 아직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업황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장은 폭락하면 포트폴리오로 이겨내자. 제가 그랬죠.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전략. 거치식과 정리식의 비교 분석. 지난번에 다 이미 정리식의 맹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그죠? 정리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리식하라 그랬죠.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부실 종목에다 정리식하면 깡통나는 겁니다. 그죠? 증권사에서 무슨 뭐, 예? 뭐, 정리식해가지고 돈 벌어준다고. 맨 문제 날라오는 종목들 보면 엉뚱한 거죠. 그런 거 갖다 여러분이 사면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수익률을 보고 은행 적금을 깨서 그 은행 주식을 사라고 제가 강조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은행 주식을 사면 안 되죠.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죠? 폭락장의 현금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가장 우량한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와서 이게 느껴지죠? 맞죠. 폭락장에서 올라올 때, 아, 그때 샀어야 되는 건데, 이야, 우리 유리원들한테 와. 자, 배팅 1차 들어갑니다. 자, 뭔가가 이상하게 내려왔는데 옆으로 스네요. 3일째. 야, 이거 이상한데 5일선 올라타는 게 매수 들어갑니다. 쫙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상한데 바닥을 옆으로 자꾸 잡는데 이상하다. 떨어지고 나서 칼이 옆으로 멈춰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적극적으로 요즘 와서 추천했죠. 그죠? 또 박스입니다. 박스. 박스 만듭니다. 그러더니 탁 튀고 나가더니 쭉 올라갑니다. 요걸 뛰어넘으면 더 많이 가겠지요. 자, 이런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너무 시장에 목매지 말자. 그죠? 과거에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수익 낸 거. 그죠? 자, 뭐죠? 대주전자 재료. 매수해놓고 딱 흔들리니까. 전문가님! 손절가 알려주세요. 손절가. 무슨 손절가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인데 왜 손절을 해요? 들고 가세요. 그냥 이게 사가지고 여기 630%까지 날라갔어. 630%. 아,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뭘 그렇게 겁쓸래요? 정배열이 좋은 거라니까. 정배열 가는 종목을 그냥 자르려고 아우성을 쳐. 예? 주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더 사, 더 사. 더 사라 그러죠. 그죠? 아, 이거 사면 지금 똑같아요. 떨어져, 여기서 사라 그러면 안 사. 예? 여기서 사라면 안 사고, 두려워 떨어질 것 같아. 추가 하락. 아, 정배열로 나가는데 뭘 두려워요? 괜찮아요? 사요?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전문가님. 쭉 떨어졌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날것 같은데요. 아, 매수해. 괜찮아요. 그 여기 가서 삽니다. 장대 양봉 나가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아이, 안 되겠어, 저거. 저거 안 사면 더 많이 갈 거니까 쫓아가서 삽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고 그러지. 수없이 개인 투자들은 이릅니다. 살 자리는 버려버리고, 그저 급히 올라가면 쫓아가서 따라가고, 사는 방,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그러고, 그죠? 내가 팔면 올라간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죠? 꿀벌이 님도 어서 오시고. 아이고,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 좋은 기업 사서 그냥 들고 가면.
그냥 떨어지면 큰일 날것 같이 뭐다 올라버리지. 그죠? 다 올라버리죠. 뭐예요? 게이지밭에 걱정됐나요? 지플립 인기도에 가도에 아직도 더 상승할 종목이다.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가라.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갔더니 어땠나요? 게이지밭에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폭락해서 끝났나요? 아, 우리 산자리가 다 여긴데. 끝났나요? 뭘 끝나? 또 가지. 그죠? 뭘 걱정을 해. 좋은 종목 들고 갔으면 그냥 또 나가는 거지. 어이, 우리 산자리가 요놈. 요놈이거든요. 여기 산자리예요. 여기도 샀어요. 근데 무슨 일이냐고요. 여기도 샀어요. 근데 이게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서 산 추가 매수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단가 여기 안 올라왔잖아. 여기서 산 사람도 얼마 안 남았지, 이제 올라오려면. 그게 이걸 들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죠? 들고 가는 방법이잖아요. 뭐가 겁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 팔게 한 거죠. 상만 나오면 자르라고 아우성이야. 상만 나오면 자르라고 아우성이야. 우리 나라를 형벌인 상 나와서 그 다음날 딱 잘랐더니 더 도망가 버렸어. 에휴, 그러니까 아짜 이거 더 먹어야 되는데 참더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먹는 방법을 모르니까 쟤 잘라요. 뭐상 나가서 그거 잘라 먹었다고 자랑하고. 근데 템플턴 방에 그냥 수십 프로씩 100% 넘어가는 거야. 그게 먹고 앉아 있어. 보너스 준다고 해도 안 올려. 그죠? 열심히 올리는 사람은 열심히 올리는데 올리라 그래도 안 올려. 에코프로 비엠 뭔일 있어요? 다 올라왔죠? 자꾸 나로 하려고. 그죠? 올라가는 종목 왜 그래? 자, 올라가는 종목 그죠? 아, 뭐예요? 에코프로 비엠 어떻게 됐어요? 좋은 종목이다. 들고 가라. 걱정하지 마라. 또 올라가네. 또 사,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요. 좋은 일이니까 또 사. 또 올라가죠. 참,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다. 그죠? 그 삼성전자 납품하는 거 사라 그러지. 그죠? 게이지바텍 더 나가나? 에이, 확 올라가 버려라. 그죠? 확 올라가 버려라. 그럼 또 난리 나. 형벌인지도 난리 나겠네. 또확 올라가라 그냥. 예? 자, 이런 걸 갖다가 들고 가는 거지. 자,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뭘 그냥 그걸 그냥 못 들고 와가지고 돈을 다 깨먹고 있어.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진다고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마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났어요? 지금 80%가 넘어갔죠. 수익률이 지금 80%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샀으니까 대충 지금 저희는 이거 뭐 더하고 그러지 않아요. 템플턴 방에서 뭐 이거 일일이 더해서 뭐 수익률 얼마입니다. 아니 그러면 수익 난거다 더하면 수천 프로 넘겠다. 그런 거안 해요. 템플턴 방송은요. 그죠? 사가지고 그냥 들고 간 거예요. 에,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종목을 그죠? 또 도전 비전이 뭐 어땠나요? 수익을 줬다 뺐었다고 가는 건데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아우성 납니다. 예, 제가 팔라고 그랬죠. 배당 받으러 간다고 해서 제가 빨리 팔아요. 차라리 제약 종목 하나 달고 가요. 제약 종목 사람은 제약 종목 안 사고 다른 것만 뒤따 사. 유지해야겠다. 우리 유련 들고 와서 그나마 하나 이거 들고 있더라고. 제약 종목을 한개 듣고 이거 하나 들고 있는데 요즘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죠? 급등 나갔다 내려왔는데 그죠? 달랑 이거 하나만 있어. 제약 종목은 불경기가 없는 거예요. 불경기 없는 종목은 내 포트에 하나 담으면 안 되나요? 돈잘 버는 기업 삼성대형제약 그런 거 하나 담아놓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런 건한 개도 한다고 급등 나간다고 맨 부실 종목만 뒤따 사가지고요. 상한가 가면 뭐할 거예요? 손실은 벌써 90%인데. 아니 90% 상한가 간 본전 찾으려면 900%가 날라가야 되는데 언제 본전 찾아? 그래도 부실 종목 사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유보율 다 까먹고, 그냥 영업이 3년 연속 적자 기업들을 짓다 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지금 IMF입니까? 아니면 무슨 2차 대전 전쟁 중이에요? 자, 그런 걸 사면 좋은데. 자, 두 번째.
때로는 그래서 시장과 거리를 두라. 시장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는 진짜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맞아요? 시장과 거리를 둬야 하는 다른 이유는 집단이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역발상은 언제 하는 거냐 하면요. 시장에서 폭락이 왔을 때하고 시장이 천정이 갔을 때 역발상이고요. 시장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역발상을 하면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시 말해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역발상을 한다고요? 아니, 시장이 올라가는데 역발상을 해요? 역발상이라는 건 바닥에서 올라갈 때 여러분이 담들이 다 도망간다고 할때 여러분이 살수 있는 게 역발상이에요. 남들이 다 도망간다고 1300포인트 깬다고 해서 도망갈 때 역으로 사는 것이 역발상이에요. 남들이 더 본다고 악착같이 더 사고 간다고 그러는데 이걸 역발상으로 도망가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이게 역발상이에요. 갈 때는 여러분이 역발상하면 안 돼요. 대중과 합세해야 되는 것이지. 역발상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역발상이라는 건 바닥과 천장에서 역발상을 하는 것이고 갈 때는 대중과 합세하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이런 개념조차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서 그냥 역발상 투자하면 다 좋은 건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버핏이나 빌 그로스도 시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투자하고 있죠. 왜?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걸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죠? 시장 근처에서 돈 잃었던 니콜라스 다비스트 250만 불을 벌었다 해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가지 예를 본다면 펀드 매니저가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 잘 되면 본인이 잘한 거고, 잘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됐으니까 나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게 인지 부조화라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떨어진다. 그럼 무슨 생각을 갖고 있죠? 결과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합리화시킬까? 야, 우리 친구.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무지하게 잘했어. 아, 그 친구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나도 못 버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인지 부조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그건 그 친구는 그 친구고 나는 나야. 그죠? 걔가 돈을 잃어도 나는 돈을 딸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친구가 돈을 잃었으니까 당연하니까 나도 잃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인지 부조화에 빠지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템플턴이 주고자 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여러분한테, 그죠?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전문가들이 전망과 추천, 믿을 게못 돼. 개인 투자들은 불평하죠. 야, 그거 믿을 거안 것도 못 돼. 우량하다고 추천했는데 떨어지기라도 하면 밤낮으로 기업 분석하고 연구한 전문가라는 사람이 제대로 맞추지도 못해서 손실 30% 냈어.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죠. 오르면 오른 대로 왜 사라고 강력하게 주장 안 했냐고 불평하게 되고, 떨어지면 떨어진데 왜 팔라고 얘기 안 했냐고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전문가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해석하는 당신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종목을 찍어달라고 물을 게 아니라 직접 좋은 기업을 고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템플턴이 그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내가 고르는 눈을 키워라. 포트폴리오님 어서 오세요. 종목을 눈을 보는 눈을 키워라.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따고 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업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도체는 어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하드웨어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갈 것이고, 인터넷 플랫폼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올 것이고, 그다음에 게임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이고, 그죠? 광고회사는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고, 그 다음 통신주는 어떻게 변할 거냐, 헬스케어는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업황들을 쭉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코로나 바이러스 왔으니까, 전부 직콕으로 모일 거니까, 자, 화상회의가 간다. 그러니까 매수했더니, 화상회의로 간다. 예? 이게 나간 거잖아요. 아유, 전문가님, 버팅기다가 안 가가지고 잘랐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속상해요.
자, 화상회의. 우리 아이도 맨날 화상회의 한다고 난리야. 아이, 회사 못 가면 그냥 가서 화상회의.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도 화상회의 한다. 사장님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갔더니, 아, 이건 아니구나. 화상회의 누구죠? 가비야. 죄송합니다. 가비야. 어우, 가비야 많이 나갔어. 그죠? 뭐 폭락? 아이, 그런 거 몰라. 그죠? 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이게 업황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알서포트, 오케이. 자, 알서포트 많이 나갔네. 이런 거잖아요. 수익을 깔고 있네. 마음대로 해라. 더 가라, 더 가야지. 부채질이나 해야지. 그죠? 이런 것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맨뭐 오늘도 급등상악 간다가 자 부실 종목에 가서 그냥 갔다가 물려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정지당해갖고. 에휴. 차트만 뭐 차트가 무슨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게. 그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찍어준 종목 매번 오르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 70%를 믿고 30%는 자신이 알아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죠? 제가 틀린 말 하나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종목을 분석하고 재무 분석을 통해서 돈을 잘 버는지를 보면서 차트를 보고 매수매도 타이밍을 맞춰서 여러분이 사서 들고 갔다니, 들고 갔더니 돈이 됐어. 이거잖아요.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해석하는데도 어떤 뉴스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뉴스가 해석해지는 주미가 내가 단기적인지 장기적일 건지 생각해보고, 올바로 과거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님, 뭔데? 아, 저기, 중국에서, 아, 종이가 지금 폐수입 금지를 했는데, 제가 신대양제지 들고 있다가요, 댕강 잘랐거든요?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아니, 아, 자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웃어요. 아니, 자르기 전에 와서 물어봐야지, 자른 다음에 와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일은 다 저질러 놓은 다음에 물어본 들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 100% 먹고 잘랐어요. 아, 100% 먹고 자르든, 200% 먹고 자르든, 자르기 전에 물어봐야지, 자른 다음에 물어봐서 뭐할 거냐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때서야 웃어요. 자기도. 아이, 나 지금 바보 같네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앞으로 더갈 건데? 100%가 아니라 수백 프로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기절초풍하는 거지, 이제. 아유, 나는 진짜 바보 짓했네. 신대양체질. 이때 언제였냐면 2월 달입니다. 폐수익 금지. 여기서 자른 거예요. 100% 먹고 잘랐다고. 여기서 사가지고 100% 먹고 잘랐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자르기 전에 물어봐야지. 자른 다음에, 아니, 전화번호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 자르기 전에 물어봐야지. 자른 다음에 왜 물어봐요? 이게 얼마나 나갔어, 이게. 해석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봤는데 해석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 유가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폭락했대. 그럼 등락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유가를 좌우하는 변수가 뭐냐? 뉴스를 한 단계 더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돈 번다고 갖다 질러버려. 몰빵 투자합니다. SOL 어떻게 됐나?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여러분이, 아,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는 거구나. 슬슬 어떻게 사는구나. 아, 분할 매수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분명히 분할 매수, 지난 목요일 날, 분할 매수 가라고 그랬더니, 있는 대로 갔다가 5천만 원 갖다 질렀습니다. 아, 그래서 떨어지는 바람에 손절했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더라고, 금요일 날. 제가 방송하는데, 유튜브 방송하는데. 아휴,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분할 매수 하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질르십니까? 그렇게 돈이 아깝지 않아요? 예? 가르쳐주는 대로 왜안 해요? 예? 똑바로 가셔야지. 그러면 돈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이 상하냐고. 돈 벌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시큰 벌어가지고 한 입에 톡 털어버려요. 자, 제대로 가는 방법.
그죠? 투자자는 뉴스와 트렌드의 변화를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의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집단 심리에 휩쓸리지 않게 해서 쉽고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그럴 때 여러분이 시장이 폭락했을 때 역사책을 읽는 거예요.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책장에는 역사책이 많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또 역사, 뭐, 주식책은 한 개도 안 읽고 순 역사책만 읽었다고 뻥튀기했다가, 그죠? 어떻게 됐어요? 전부가 그만뒀지, 뭐. 뭐, 제2의 뭐 워런, 머린 뭐, 뭐죠? 리틀 버핏? 리틀 버핏하고 나와갖고 난리 쳤다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잖아요. 거짓말로. 거짓말해갖고 어떻게 오래 가요? 예? 시장의 역사를 읽는 거는 코로나19 위기에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캠피셔의 17가지 미신이라든지, 번스턴의 투자의 뇌기둥이라든지, 그 다음에 챈슬러의 금융투기 역사 등을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도움이 됐던 거예요. 템플턴이 그럼 과거에 어떻게 했나? 미쳐갖고 책 읽을 때. 뭐, 여기 책장이 있는지 모르겠네. 예. 미쳐가지고 책 읽을 때. 그죠? 미친 사람처럼 책을 읽을 때. 그죠? 예? 실제로 했던 거예요. 야, 이건 뭐, 어떻게 시장을 이기냐? 이기는 방법이 있냐? 진짜 미쳐서 책을 읽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운영자님이 제 방에 오더니 하는 얘기가, 전문가님은 평소에 책을 너무 좋아하시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책이 저렇게 많은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아니, 책 읽기 쉬운 사람이 어딨어? 내가 목표가 딱 있으니까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목표가 없으면 책을 저렇게 읽었을까요?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 책을 사정없이 읽게 되더라. 답은 거기에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사정없이 읽게 되더라. 자, 전 세계가 한국을 지금 주목하고 있죠. 코로나19가 끝나면 한국은 제2의 도약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지금처럼 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홍보된 적이 있나요? 그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홍보된 적이 있냐고요? 아, 지난번에 멋진 거예요. 독도 맨날 방해하고 있죠? 일본 애들이, 걔네들은 그 우익 세력들이요. 그 독도라는 말만 쓰지도 못하게 그냥 다 뭐죠? 미국 신문이고 뭐고 있죠?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광고 나가는 것도 못하게 방해하고요. 아주 비열한 인간들이에요. 지네 땅인 것처럼 아주 우기고 있어요. 자기네 그 이미 1800년도에 예? 지도를 작성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 아니라고까지 했는데도 1905년에 강제 점령해놓고, 아, 그럼 대마도 누구예요? 이 세종대왕이 이종무를 시켜서 점령했으니까 대마도 달라고 그러세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돼요. 유튜브에다 막 그냥 올려가지고 대마도 한국 땅이다. 당신 내가 1905년에 강제 점령하고서 자기네 땅을 우긴데 그렇다면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다. 빨리 내놔라.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렇게 우겨야 돼요. 그죠? 이게 네티즌의 힘이잖아요. 자, 지금처럼 전 세계 한국이 홍보된 거, 지난번에 청와대에다 청원한 멋진 거 있죠. 자, 진단 키트에다가 시젠이고 뭐고 진단 키트 전부 다 독도 붙여버리자는 거죠. 너무 멋지죠. 전 세계에 홍보되는 거죠. 야, 독도가 뭐야? 개인들한테 일본의 젊은 애들한테 물어 독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우린 초등학생한테 독도 어디냐 그러면 다 알걸? 우리 땅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정치하는 인간들만 설치는 거지. 자, 대한민국의 국군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을 수도, 덜 나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저는 그걸 희망으로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한민국이 또 다른 제2의 도약이 오는 게 아닌가. 그죠?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갈 것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고요. 그죠? 정치인들은 못 믿어도 기업인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정말 잘하잖아요. 고맙죠. 우린 거기다 투자해서 뭐예요? 동업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봅니다 또.
포스코가 버핏이 이 시기에 매수하기 시작해서 7,800억, 2015년에 15% 남겨도 맞아 팔아서 아마 1조는 벌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버핏도 실수하죠. 자, 보시죠. 버핏이 매수한 주식 현황입니다. 익스프레스, 애플, 뱅크 오브 카메라, 그죠? 멜론, 델타 항공하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매입 단가. 이거 델타 항공 볼수 있을까 모르겠다. 해외 증시. 어디 있는 거예요? 다우에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치면 되겠죠. 이번에 잘안 나오는데 이번에 델타 항공하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주 델타를 1,300만 주 손절했고요. 사우스웨스트는 230만 주 손절했습니다. 아직도 지분은 엄청나게 많아요. 잘못 투자했다는 거죠. 항공기 지금 항공 뭐 막혔는데 뭐 우리나라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다 막혀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자금 지원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어제 문 대통령이 얼마였어요? 금융 지원 36조를 갖다 또 투자한다. 왜 그러는 거예요? 36조를 투자해서 그 무역 금융에 대해서 추가 공급을 하겠다. 살려줘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버핏도 이렇게 손절했어요. 주식의 주가가 올라도 복리, 주식의 주가가 내려도 복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 부실 종목 만지지 말죠. SOL, 유가 급락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고, 매수할 때는 언제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분할 매수할 생각을 하라. 그럼에도 처음부터 몰빵하고 손절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몰빵해놓고 손절해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요. 처음부터 몰빵하고 손절하지 말자. 분할 매수가 하면 좋다. 아, 야,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슬슬 가담 좀 해볼까? 많이 사지 말고 한번 분할 매수 들어가 보지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전 간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누가 갔나요? 네? 종합지가지수 올라갔고요. 코스닥 올라갔고요. 네. 자,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60일 올라탔네. 이제 참 멋있습니다. 좋은 종목 들고 가면 아무 일도 없어. 이게 다 올라왔잖아요, 벌써요. 지난번에 폭락하는 자리까지 다 올라와서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이 좋은 주식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다 팔아야 되나요? 자, 화상회의 가비아도 또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요것만 떨어지면 왜안 가냐고 아우성이고요. 아, 전문가님 떨어져가지고 왜안 가요, 내 거는. 그죠? 또 나가면 이제, 아유, 갈수 봐. 또 나가는 거야. 그래서 또 나가는 거 이렇게 이거 나가면 엄청 좋아하고 떨어지면 윈수 같은 종목이고 그죠? 어우 비트컴퓨터 또 나가네. 참 멋있다. 자 수익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자또 봅니까? 예, 삼성에스다에 또 이거 참제 방에 와서 하루 만에 나가신 분인데 안 됐지만 저는 아쉬워요. 저도 차세대 먹거리라고 알려줬어요. 분할 매수 가담을 했더니 그냥 여기다가 3억을 갖다 몰빵시켰어. 예? 그러다 보니까 탐욕이 앞서니까 3억, 잠시 올라간 건 좋지. 이 떨어져갖고 40% 떨어지면 이거 들고 갈수 있어요? 여러분 들고 갈수 있어요? 3억을 몰빵하면, 여기서 떨어지면, 시장에 와서 40% 떨어지면, 3, 40이 1억 2천이 날아가는데, 손절 안 하고 100이냐고. 여러분, 1억 2천 날아가는데 100일 수 있어요? 나 그럴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1번. 못 참는다, 2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욕심만 많아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탐욕에 물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 그러면 5천만 원만 담고, 3억 중에서. 그죠? 한꺼번에 담지 말고,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요. 내려왔다 다시 또 나갈 때 분할 매수. 아, 여기서 샀으면 잘못 샀으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로. 아, 1,000만 원 담았습니다. 아, 1,000만 원또 담으면 안 되나요? 그럼 단가 이렇게 내려오면 조금만 올라가도 본전이고, 또 올라가면 또 사면 더 수익 커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3억 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떨어지면 손절하고. 다 손절해서 어디다 버려요? 시장에 갖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왜들 그러는지 몰라. 공부가 안돼 있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전문가나 공부하라 그러고 본인은 공부할 필요 없대요. 전문가가 알아서 다 해준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전문가가 다 돈만 벌어줬나? 그런 전문가들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공부해야 이기는 거예요. 제 방에서도요, 공부하러 들어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합심했을 때더 많이 돈을 버는 거고요. 공부 한 개도 안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수익이 떨어져요. 제가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원도 공부를 해야 같이 합심했을 때 돈을 더잘 버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 반에서 공부 한 개도 할 필요 없고, 전문가 혼자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추천만 해주세요. 절대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가는 길, 홀로서기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서기가 안 되면 여러분은 맨날 전문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평생 노예 될 겁니까? 올바로 가는 길, 투자의 길이 뭔지 제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이게 뭐죠? 예, 비트컴퓨터 아까 나가고 있죠. 코로나 원격 의료사업 전면적 도입 요구족 의사들이 준비 안한 것으로 반발했지만 대세가 밀려서 이제 국내 5대 병원에서 처방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고요. 개인 병원에서도 지금 예, 실제로 원격 서비스를 지금 서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 확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뭐, 아유, 지금 뻥뻥 나가네. 왜, 그게 뻥뻥 나가지니. 전문가님 수익 커졌습니다. 아, 여기서 또 샀는데 얼마나 좋아요. 또 사라. 추가 매수. 쫙 나가니까, 우와, 이거 장난 아닌데. 그죠? 이렇게 사준 거예요, 다.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은 사서 수익을 극대화해라. 자, 시젠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가치를 믿어라. 기업의 가치를 믿고 가면 실적이 지금 1월 달에 판매, 2월 달에 판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제일 먼저 그죠? 국민을 갖다가 못 들어오게 막았죠. 우리나라 이스라엘 얼마나 여행 많이 가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라고 무척 많이 갑니다. 목사님들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았죠. 막고 나서 뒤로는 모사드가 뭘 했어요? 시젠의 진단 키트를 사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나라처럼 뭐죠? 많이 방어가 된 거예요. 그런 거 그냥 300억을 준다고 그러는 LG전자에서 300억을 주겠다고 진단 키트를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영국은 아직도 싸움질하고 있어.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마스크 안 했대요. 오늘 실험한 걸 잠깐 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도 그 고속으로 카메라를 촬영, 적외선 카메라를 했더니 침이 얼마나 튀냐. 이게 비말이잖아요. 침이 얼마나 튀느냐. 장난 아닙니다. 말만 하는데도 침이 엄청 튀어요. 재치기 하면 그건 폭포수고요. 그런데 뭐 아베가 천 마스크로 해가지고 방어가 된다고요? 다 튀어나옵니다. 말할 때다 튀어나와요. 그런 엉터리 같은 수상이 앉아 있으니까 일본을 폭망의 길로 이끌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나중에 광고할 때는 천 마스크 쓰고, 그죠? 실제 저거 할 때는 구시사 마스크를 쓰고, 참, 이 엉터리 같은 그런 수상이 나라에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나쁜 짓이나 하려고 그러죠.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비말이 말만 하는데도 엄청 많이 침이 튀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재치기라면 그건 폭포수입니다. 자, 그걸 갖다 SBS 방송을 하는 걸 아침에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스크는 꼭 쳐서 그래서 상대방을 방어, 내 나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그죠?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철저하게 방어를 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고요. 믿고, 예, 잘하고 있죠. 예,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죠? 진단사회사인 미코바이오 코로나 진단 키트하고 진단 시약을 만들고 있어서 얘도 나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사면 안 되는 거죠. 부실 종목. 3년 연속 적자 기업, 감자 경력이 있는 기업들을 추천하면 여러분은 발로 차버리라는 거예요. 현대상선이고, 뭐, 감자, 대한전선, 감자, 뭐, 이런 것들은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무슨 상한가 먹겠다고. 문자 날라오는 거 보면 참,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문자 날라오면 전화까지 옵니다. 자, 저 전화번호 좀 빼주세요. 어떤 때는 뭐, 당분간 통화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문자를 보내는 거야?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문자를 보내요? 당분간 통화할 수 없대요. 그럼 보내지 말든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종목 팔, 자꾸 사줘서 주가 끌어올려서 자기가 팔겠다는 거예요? 문자는 왜 날려? 진짜 무진장 날라옵니다. 제가 카카오 거기 가입하고 나서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그거 다 정보를 가르쳐 줬다는 거잖아요. 수도 없이 전화가 날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하항이 전화를 했어요. 당신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이, 그, 저기다 올리래요. 저기다 올리래, 뭐. 상담을 안 해줘.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저기다가, 카카오 거기 저기 서비스 거기 하는 데다가 게시에다가 올리기만 하래요. 올리면 뭐해? 당장 전화번호 그냥 얼마나 날라오는지 제가 카카오를 안 했었거든요. 그 카카오 딱 막았었는데 이제 카카오 번호로다가 로그인해서 제가 이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카카오로다가 로그인을 했더니 엄청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항의를 받아주나요? 이제 블로그인데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블로그가 있는데 이거 로그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자가 하루에 막 서너 개씩 날라오는데 빤 증권사 그죠? 무슨 정보 사이트에서 그냥 무슨 놈의 사이트에서 어떻게 날라오는지 여러 번 그래서 제가 삭제를 시키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날라온 걸 보니까 뭐 우노앤컴퍼니 그거 사라고 아이고. 추천하는 종목이라도 좋은 거라도 주면 내 말도 안 해. 돈도 한 푼도 못 번다. 이 우노 앤 컴퍼니 이런 거 추천 나오는 거예요. 돈도 못 버는 기업에다가 그냥 죽어라 사라는 거야. 급등 나간다고. 급등 나간다고. 돈이나 벌면 내가 산지. 그죠? 너돈좀 버냐? 그죠? 돈도 못 벌고 ROE도 맨 마이너스 성장이고 이런 거 계속 그냥 문자 날라옵니다. 아유 짜증 날 정도로 날라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가는 길을 제대로 정석으로 가는 길을 가셔서 자 그래서 이런 기죠 부호이다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보를 까먹어 또 급등 나간다고 이런 거 추천하면 여러분 다발 차버리세요 그래 여러분이 최소한 깡통이 안 나고 평생 행복 투자로 갈수 있는 길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가기 전에 그죠